Hi, Team MSN. I'm Kim Hyun-jung. Singapore는 이렇게 처음엔 오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늦은 저녁 비행기로도 도착했음에도 정말 많은 팬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정말 싱가포르 다시 오고 싶은 나라가 된 것 같아요. 더 페이샵을 통해서 싱가포르에 와서 정말 와보고 싶었던 나라였거든요. 영화에서나 보고 또 제가 오늘 묵는 호텔도 제가 한번 싱가포르에 오면 묵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로 묵게 돼서 정말 기분 좋고요. 앞으로 싱가포르에선 짧지만 2박 3일 팬 여러분들이랑 즐거운 추억, 소중한 추억 만들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싱가포르에는 처음 와서 그런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설마 나를 보기 위해서 나온 팬들인가 좀 의심을 했었는데 다 제 이름을 외쳐주시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기분 되게 좋았어요. 저희 이제 한국에 사는 집에 이제 가스 점검을 하러 오셔갖고 네, 가스 점검을 하러 오신 분이 이제 황당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예? 취직을 한 거잖아요. 네, 저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참 대단하죠. There was a fan in Korea. Who actually disguised as a repairer, yeah, a gas pipe repairer, and yeah, who came into his house, yeah, to repair the gas pipe. Huh? Why? Just to see him? Yeah. Oh. Yeah. So that was the most outrageous fan that you ever saw. Do you take picture with her? At last? 같이 사진을 찍으셨거나 그러셨나요? 아니 사진은 찍지 않았고요. 그때 제가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점검하시는 분이 죽을 이렇게 놔두고 가시더라고요. 네. No, he didn't take any photo with the fan, but at the time Kim Hyun-jung was feeling a bit down. He was not feeling well, and the fan thankfully she cooked up a porridge. She placed a bowl of porridge on the table and she left. 뭐 배용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생겼잖아요. 네, 좋은 거죠 뭐. 안 뭘 자꾸. 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잘생겼다, 배용준 선배가 잘생겼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저희 회사의 대표님이 배용준 씨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년에 처음 목표는 이제 앨범을 내는 거예요. 솔로 앨범을 이제 5월 달에 낼 것 같고요. 내고 이제 아시아 팬미팅을 돌 건데 그 안에 싱가포르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앨범 마무리해서요. 네, 지금은 더 페이샵의 모델로서 이렇게 왔지만 그때는 가수 김현중으로서 네 그리고 좋은 작품을 찍어서 연기자 김현중으로서도 한번 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